안녕하세요. 네, 뭐뭐요? 로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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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하이. 오늘 저 새로운 잠옷을 입어봤어요. 이거는 그 오니츠카 다이거에서 제가 화보 찍었을 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V앱을 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냥 한번 오랜만에 V앱을 하려고 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술은 발랐고요. 머리는 안 했고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아니 앞머리가 길어서 앞머리를 이제 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난 괜찮은데 눈 화장 안 해서 이렇게 완전 길었죠 앞머리. 이번에 거의 저 이렇게 안 자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완전 길어. 저는 진짜 여기까지 와 여기 좀그이선 넘으면 바로 자르는데 이번에 활동 때좀 많이 넘길까 생각해서 지금 좀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바로 자를 것 같기도 해요. 저이 잠옷 이쁘죠? 이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 이쁜 것 같아. 근데 처음 더워. 이제 에어컨 킬 날씨예요, 여러분. 부부, 인사. 아까 씻었어요. 도시 아까 씻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씻고 나온 부부, 또비. 부부, 틱톡에서도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어때요, 기분이? 긴장하셨습니까? 응? 모모이 틱톡을 하셨는데 어때요? 어때요? 촬영한 소감은? 긴장했어요? 네. 노비씨, 노비씨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함께 아이 너무 너무 진짜 너무 핥아 진짜 심각 심각하게 저를 너무 핥아서 너무 힘드네요 그치 너비
아니 그리고 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제가 그 저번에 V앱에서 그 엠스테 휴지를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그 엠스테에서 이제 한국에 휴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대박이죠. 그거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이거는 새 거예요. 정말 최근 거. 아, 그 처음 빈티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최근에 저희 촬영할 때 진짜 받아가지고 완전 감동했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장난으로 아, 한국에서 하면 이제 이거 휴지 못 받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구자이마스. 완전 웃기죠? 완전 놀랬어요. 설마 이거를 보내주실 줄 몰랐으니까. 너무 감동했어요.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컴백하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얼굴 괜찮은지 모르겠어. 털, 여기, 털, 털. 티저가 어디까지 나왔지? 저도 언제 어떤 티저가 나와진지까지는 사실 몰라요. 알려주셨는데 저는 몰라요. 맞아요, 이번에 그 예정과 다르게 그렇게 한 명씩 그렇게 연사 티저 나오고 한 명씩 그 사진 개인 사진이 안 나와서 좀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진도 다 같이 나오고 그리고 영상도 다 같이 해서 나왔으니까. 그 예전에는 계속 한 명씩 영상 나오고 사진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얼굴 너무 간지러운데? 털이 있는 거야, 털. 이런 거? 간지러워. 정말 열심히 들이놀고 있어. 아니, 오랜만에 혼자 해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V앱이 이렇게 어려웠나? 내가 7시간이나 했었는데. 대단하다. 그때 나의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대단해. 근데 뭔가 요즘 안 한 것 같아서 했나? 그때 그 엠스테이 휴지 얘기했었을 때한번 하고,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 한번 하고.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추린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근데 매일매일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할수 없었어요. 얼굴 상태도 그렇고. 너무 간지러운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보여요? 들의 사음 씨름하고 있어, 씨름. 아육대 나갈라고. 부, 부, 부. 뭔가 질문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뭔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까지 어떻게 얘기했었지? 아, 너무 웃겨. 기억이 안 나. 猫ちゃんになめあ私は犬アレルギーと猫アレルギーがあります。だからちょっとでもこうやって何毛がついたら、顔に毛ついたらめっちゃ痒くなったり赤くなったりするけど大丈夫な。ブーが可愛い、ブーとドビーが可愛いから大丈夫です。아까 설거지를 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무더비 산책을 갔다 왔어요. おもりみたいになりたくって初心者だけどダンス部に入った。頑張ってください。저는 요즘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를 안 봐가지고 뭔가 추천해 주세요. 뭔가 보고 싶긴 한데 그 시작을 못 하겠어요. 뭔지 알죠? 이제 그래서 펜트하우스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다시 3 나오면은 봐야지.
하고 있어. 핸드사와서 쓸 아직 시작 안 했죠? 시작했나? 시작 안 했죠? 지금 몇 시지? 시작했어요? 그거 봐야 되겠다. 헐. 헐, 몰랐어. 나는 진짜 몰랐어. 나는 진짜 SNS를 거의 안 해서 몰랐어. 그런 게 몰라. 알려줬어야지.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여러분. 너무 빨라요, 댓글이. 이걸 보여줘야지.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는 무서워요. 저리가요. 야, 그래요. 喧嘩じゃな 그때 遊んでいるだけです. 약간 야야 喧嘩. 예, 야야 喧嘩 플러스 遊び みたい. 은근 내 자리를 차지했어. 귀여워, 부부. 토리는 너무 무서워 진심. 무서워요. 너희 그렇게 하면 무서워요. 예쁘게 있어줘요, 예쁘게.
난 간지러워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앞머리가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아싸, 안녕. 너무 애매해서 뭘 못하겠어. 아. 아, 이번에 춤은 약간 그동안 엄청 엄청 빡센 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는 힘들긴 힘들지만 거기에 좀 뭔가 예전보다는 조금 빡세지는 않구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그만큼 좀 빡세게 했어요. 그런 근데 데뷔 첫때 너무 막 TT 이런 거는 진짜 좀 귀여운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춤이에요. 最近ハマっている食べ物は何？最近ハマってるのは、一個お菓子はサータンがなんか好きって言ってた、ベーグルがお菓子になったチョコバージョンのお菓子みたいな。それにお菓子はハマってて、ご飯は納豆と豆腐とご飯と卵と一緒に食べるのも好きやし、あともともとあんまりサンドイッチは好きなタイプじゃないけど、最近チェヨンが初めに食べ始めた、なんかフランスパンかなんか分からんけど、そっち系のにハムがいっぱい入ってて、チーズ入ってるサンドイッチみたいな、サンドイッチじゃないやつが好き。説明になったかな？ そっち系のやつかなにハマってる。あとサータンが頼むご飯を一緒に食べる っていう、マンドゥグッパプ的なやつをサータンが頼んだら横で一緒に食べるというのにハマっています。スキンケア教えて。スキンケアは適当。 何するやろ。最近はちょっと変えて、まあ洗ってからミストみたいなの振って、何やろ 説明できんから分からんな、そっち系で。なんかまあ適当に 適当に乾燥しやんかったらいいやろみたいな感じで最近はやってます。もう毛が顔にくっついてめっちゃかゆい。
最近眉毛を剃ってもらいました。メイクさんに眉毛を剃ってもらいました。眉毛がボーボーだったので。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었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하나 신나는 노래 있었는데 그거 좋아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들어보고 나서 원스들 들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해줄게요. 근데 이번에는 신선하게 수요일에 나오니까 신선한 것 같아. 만약에 원래였으면 월요일이니까 내일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수요일에 나오니까 되게 신선한 느낌. 今ネイルしない、ネイルはしていません。ネイルはしたいけど、その座っている時間がすごくしんどすぎて受けれないっていう問題が起こっています。だからミュージックビデオの時とかは全部つけました。つけ爪。何？髪の毛染める予定はありますか？今のところちょっと染めれないですね。今回も染めたくって、染めたいですっていきなり言ったらびっくりされて、あなたの髪の毛は染めれませんよって言われて あ、はいってなって諦めました。私の髪の毛は傷みすぎてて、そうですね、去年のその毛の時の金髪のせいで髪の毛を染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悲しいです。染めたら多分髪の毛がちぎれる派なので無理ですね。まあでも今年中いつか、髪の毛を染めたいっていう希望はあります。パジャマドンキじゃないです。今日のパジャマはちゃんと鬼塚タイガーのパジャマです。あのドンキのパジャマまだ持ってるけど 意外とお気に入り。알콜풀이됐나같은느낌이에요. 또다른아무래도여름곡이니까여름느낌이나긴하는데됐나때는더뭔가뭐라고해야되지?우와느낌이었다면이번에는뭔가이런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맨나트랑 또 다른 여름곡이 될것 같아요. どんな髪色をやってみたい？それはちょっと言えないですね。やりたい髪色があります。でもそれ言ってしまうと次本当にやりたいから言われへんかな。秘密。逆に何してほしいか言ってください。最近よく聴く曲ありますか？その私たちの曲ですね。はい。それはずっと聴かないといけないので聴いています。聴くっていうか、まあ練習の時に聴いています。それ以外には曲を聴きません。最近はもう曲を聴い、何も聴いてない気する。ピンクの髪の毛はしたことないからな。似合うかどうか分かそれはちょっと怖いですね。TWICE の中で一番好きな曲は「デンナ」。아 이거는 사나랑 커플 반지예요. 사나랑 옛날에 완전 옛날에 일본에서 샀는데 이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본 온라인 콘서트에서 아니 이 반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나랑 진짜 몇년 전에 일본에서 샀어요 같이. 그리고 나서 맨날 끼고 다니다가 이제 일본 온라인 콘서트에서 그 의상이 안 맞으니까 이걸 뭐 의상팀 언니들한테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없는 걸.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달 뒤에 맞다, 이게 없네? 이 반지가 갑자기 없어졌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까먹고 있었어요, 그 물어보는 걸. 그래서 그게 진짜 몇달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며칠, 한 며칠 전에 아 맞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의상팀 언니들한테 맞다 제가 그 반지를 그때 잃어버렸었는데 그게 혹시 있냐고. 근데 저는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요. 이거 몇달전 얘기인데 저도 왜 꺼내면서 뭔가 좀 민망했어요. 근데 일단 물어보기는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의상 중에 그런 반지만 들어있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음색망 은색 그 반지만 있는 것에 엄청 많이 있는데 절대 없겠지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보다가 이거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거 맞아요 이러면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몇달전 반지가 아직도 거기에 들어 있어줘서 고마워, 너무 감사했어요.
사나한테 아직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있어요. 뭔가 이게 은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대요. 그런 시간 어쩌고 저쩌고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뻐서 그냥 하고 있어요. 다른 액세서리들은 다 잃어버려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그런 의상 입었을 때안 맞으면 꼭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들. 오늘 티자는 없나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몰라요. 나도 알고 싶다. 저는 잘 몰라서 알려줄 수 없어요. 근데 뭐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잘 모르겠지만 뮤비 나오기 전까지는 있겠죠. 그러게 내일 월요일이네요. 내가 괜히 오늘 해가지고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근데 배터리 13% 남아가지고 제가 막 갑자기 끊어지면 그거는 배터리 없어졌구나 해주세요. 새우가 하고 싶긴 하다.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너무 간지러워. おすすめの韓国ドラマありますか? ブブエセゲ 日本語で言ったら何やろ? 夫婦の世界 みたいな
펜트하우스 스포해도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진짜 그 트라우마 있어요. 나영 언니가 그때 그거. 난 진짜 스포 진짜 트라우마, 스포 트라우마 있어요. 전 스포 정말 싫어해요. 알고 싶지 않아. 아니, 알고 봐서 재밌어요. 알고 있는데 왜 봐요? 저는 진짜 그 마인드예요. 그 스포를 알고 보는 사람의 마음은 저는 알수 없어. 그래서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막 저희 티자 저희 건데 저희 티자도 물론 궁금하겠지만 막 뮤미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전에 막침 같은 것도 그렇고 와 진짜 이만큼 나와도 되나? 저는 진짜 그 생각해요. 뭔가 모르겠어. 나 저는 뭔가 그 전부터 봐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쉿. 근데 진짜 보고 아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항상 그럴 때 있어요. 뭔가 그것도 스포잖아요. 어쨌든 그 뮤비 나오기 전에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그건 다는 아니지만 물론 뭔가 저희는 그런 거 이해 안 가. 물론 재밌긴 하지만 그런 스포도 아니 스포 하는 사람 재밌는 이제 10%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떡해. 쇼타임을 してほしいです。 오늘은 진짜 머리가 진짜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괜찮나? 진짜 많이 길었다, 앞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요. 레전드. 레전드. 이렇게 제가 막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항상 그, 아니죠. 그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게 어디까지 있냐가 진짜 그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길면은 이제 이상해요, 얼굴이. 그래서 조금 더 잘라야 되고 이게 진짜 이만한 차이여도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 앞머리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떤 스케줄 할 때마다 아, 오늘 앞머리 자를까요? 항상 이래. 항상. 저는 그런 게 너무 거슬려서 앞머리 진짜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그리고 막 삐뚤어지면 신경 쓰이고 뭔지 알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뭔지 알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진짜 앞머리 오래 있어 본 사람들만 알수 있는 이 마음.
오늘이네. 이번엔 조금 길러볼라. 조금 길러보고 잘라야지. 어차피 짧게 될 텐데. 前髪って本当命、わかりますよね。本当前髪って重要。今ないけど。ほんまに何？すっぴんの時って一番前髪の存在が大きい気するな。今しょうがないけど、오늘은 펜트하우스 보고 자야지. 너무 기대돼. 그러게요. 스키나 그다모모 그래프루츠. 오늘 만약에 티자가 나온다면 30분 뒤. 왜안 나오노라 모르겠어. 안 나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 몰라요. 저 진짜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먼저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언제 티자 나오고? 아닌가? 이제 아마 몇바 남았냐면 8% 남았어요. 친정을 해볼까? 친정을 한다 만다. 한다 만두면은 이제 하고 안 한다 만두면은 안 하고 이거 자연스럽게 끊기는 거고. 근데 8%면 한 그래도 10분 이상 하나? 모르겠어. 자, 어때요? 해요 말아요? 아, 너무 간지러워. 내일 월요일인데 여러분? 한다. 내일 월요일인데 괜찮아요? 여러분 출근. 출근. 자야 돼. 나는 좀 늦지만 여러분 출근 있는데 괜찮아요? 한다. 일단 해보고 친정을 해보고 생각해볼게요. 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저 12시간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안 해요. 여러분.
TTT 맞아. TTT 뭐가 나왔지 이번에? 아, 그거 끝났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같지? 아닌가? 한세 번밖에 안 했죠. 모르겠다. 세네 번 했나? 그거 살짝 봤어요. 아, 살짝 아니다. 봤어요, 이번에 거. 너무 웃겼어. 계속 퇴근 못 하는 거. 나는 빨리 퇴근하고. 저 그날 좀 운이 좋았어요. 그 코피 때랑 그런 거 빼고는 진짜 너무 운이 좋아서 바로바로 퇴근했던 것 같아요. 지효가 제일 웃겼어요. 아니, 갔는데 너무 많이 튀고 있는 거, 엄청 튀어다니면서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건 진짜 뭘 해야 되는 거지? 해서 완전 걱정했는데, 저는 바로바로 퇴근이어서, 아, 다행이다 하면서 갔어요. 진짜 웃겼어. 완전 열심히, 열심히. 그럼 다음에 그거네. 바로 다른 다음 거 나오나 보다. 재밌겠다. 제가 그 애교 그거 시켰잖아요. 다른 멤버들한테. 제가 해놓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런 걸 했지 했는데 그래도 좀 분량 뽑았다. 내가 원수들을 위한 좀 불량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오스스메노 카메라 어플이 오시에도시. 私はあの iPhone の普通のカメラ、一般カメラが一番いいかなって思います。なんかいい感じ。なんかいいと思う。あ、ユニバのマリオ乗りたいって思う。コロナが終わったらユニバに絶対行きたいです。ユニバ。다음 거 TTT는 이미 촬영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부터 나오겠죠, 아마? TTT는 진짜 촬영할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저희끼리 하니까 그런 부담도 없고 뭔가 진짜 자연스럽게 저희만 이렇게 놀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빠르다. 이번에 활동 저긴 머리로 할까요? 짧은 머리로 할까요?
짧은 거? 긴 머리. 긴 머리, 긴 머리. 근데 제 머리 많이 길었죠. 생각해봐요. I can't stand 여기였잖아요. I can't stand 딱 여기까지 잘랐는데 이만큼 긴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앞으로 좀 길어볼게요. 그리고 막 갑자기 자르면 지겹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장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너무 편해요, 살기. 실제로 살기 너무 편해, 이게. 너무 단발이면 또 뭐가 불편하냐면 그 일어났을 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막, 알죠? 자다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일어났을 때 불편하고. 이런 머리는 이거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그냥 뭔가 자연스럽잖아요, 되게. 그냥 너무 긴 머리 때는 씻을 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안 말리고 말리기 진짜 귀찮아서 안 말리게 되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기에는 이게 좋고 근데 또 활동할 때는 또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활동할 때 뭐가 좋냐면 긴 머리가 이 기장은 진짜 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막 높게 묶을 수 없고 그냥 이거 아니면 웨이브 이런 거밖에 못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이 기장은 근데 긴 머리 때는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好きな色、好きな色、 当ててみてください。 ピンク、そうですね。ピンクも好き。そうですね。ピンクも好きなんですけど、青が好きですね。 両方好きです。 시간을 정해야지. 어? 벌써 1시간이다 했어, 1시간. 그러면, 56분이니까, 딱 1시간 되면은, 이제 내일 월요일이고 하니까, 안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면 되죠. 그러니까 혹시나 티샷 뜰 수도 있고 안 뜨면 미안하지만 그러면 이제 봐야 되니까
오늘 백파 떠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왜 백파 떠요? 그렇대요. 여러분 어떤 안 쓰는 오늘 백파 뜬대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꼭 끝내야 할게요 제가. 그래야지 이제 또 재밌지. 제가 또 밥을 하는 원스들에게는 제가 거기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마블 생겨서 더 뭔가 거기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게 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하고 싶은데 앞으로 활동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때마다 할게요. 원스 사실 오늘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싶었는데 인스타 라이브는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제 핸드폰으로 할 수 없어서 포기했죠. 다음에는 인스타 라이브나 브이앱이나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어요. 오늘 만약에 티저 뜨면 그거 후기 들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원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